대대원형은 저기 식신 쪽으로 가게. 아, 그래도 괜찮네. 아, 이때도 괜찮네. 제가 이때로 잠깐 착각을 했네. 자, 격이 식신격을 바뀌어서 식신격의 인성을, 아, 그래도, 안 좋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. 자, 식신격인데, 식신격에는 이 재성을 용신하거든요. 그러면 이때까지는 요게 을목이 격이 되다가, 개수가 오니까, 예? 병격이 와요. 식신격을 병격이 와서, 을목이 기토를 인성을 눌러놨기 때문에 격은 다치지 않아요. 안 다치는데 뭐가 문제냐면 이 경우에는 이 병화를 건드린다는 거죠. 병화를. 즉 말하자면 격은 살아났는데 정관을 건드린다. 이게 이 사주의 단점입니다. 그래서 내가 이 경우를 안 좋은 눈으로 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정관이 손상을 입게 되어 있다. 왜? 식신이 정관을 극하기 때문에. 격은 깨지지 않았지만 이 경우는 정관이 손상입니다. 그럼 이때 뭐 남편과의 관계에 문제가 올 수도 있고 자기 사회적 지위나 명예 이런 것이 좀 추락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. 자, 임대원에는 이게 격이 삼강격으로 바뀌어요. 자,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. 이때도 삼강경관을 하게 된다. 정말 하자면 재성이 인성을 눌러준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 병화가 결국은 병화를 기토가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. 그래서 이 사주는 이 두 운에서 좀 파란을 겪지 않겠느냐, 저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진단을 해봅니다. 어찌됐든 이 사주는 최소한 52살까지는 거침없이 갈 것이다. 끝이 간다. 저는 그렇게 이 사주를 판단합니다. 뭐 앞으로 여러분들이 뭐 정확한 사주가 있으시면, 알고 있는 게 있으시면 유명인들이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정확한 사주를 아신다면은 올려주시면 제가 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배우 문채원 사주를 가지고 통변을 해봤습니다.